62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.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. 매수가가 4,700원에 비중 15%. 계속 들고 가도 좋을지 또 목표가는 얼마로 봐야 할까요?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반도체주의 강세 속에서 역시나 제주 반도체도 오늘 22% 급등을 했고요. 4,920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최근 몇달 동안에는 손실이셨을 텐데 오늘 이제 소폭 수익으로 올라서셨네요. 자,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? 네. 먼저 이제 제주 반도체가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오늘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한 종목이긴 합니다. 사실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천 원 선을 좀 넘었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주 반도체 역시나 상승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좀 윗꼬리가 다른 부분들은 당연히 매물이 또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 메모리화 그리고 이 디램 쪽과 그리고 낸드 메모리가 모두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어요. 그동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오르면 뭐 디램이 좀 빠졌거나 아니면 뭐 주춤되거나 아니면 이 낸드가 올라가면 또 이제 디램 쪽이 좀 주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디램과 이 낸드 쪽까지도 동시 상승이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드디어 이제 내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금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드디어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이 상한가 금방까지 좀 갔다 온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. 사실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더군다나 이 퀄컴에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인증을 받은 업체가 극히 드문데 그중 하나다. 그렇기 때문에 퀄컴이 더군다나 실적도 좀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제주 반도체가 오늘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. 그렇기 때문에 퀄컴이 이제 내일도 오늘도 이제 미 증시에서 또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거의 그 고점 부근까지 상한가 부근까지 좀 다녀왔습니다. 그래도 뭐 매물대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그래도 이제 22% 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수급이 좀더 터질 수 있는 이런 자리는 좀 마련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난다고, 한다고 하면 한 목표가를 한 5,5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5,500원. 요 라인이죠. 그래서 이제 고점, 전 고점 라인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더 슈팅이 좀 나온다고 하면 5,500원까지는 단기간에 충분히 상승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더군다나 지금 현재 매수가가 4,7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좀 이제 수익률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반도체 업황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 5,5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4,600원 손절 라인 좀 보시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미국에서 관련주들 퀄컴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제주 반도체 역시 또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반도체 업황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가 5,500원 정도로 잡아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